오늘은 일본 정치계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베의 스캔들입니다. 일본 총리, 일본 총리 대신 아베가 자기의 권력의 영향으로서 자기의 친구 두 사람에게 정부의 혜택을 줬다고 하는 그러한 스캔들이 생겨서 얼마 전부터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아베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습니다. 아베는 이 스캔들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아베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약 5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아베의 지지율이 올라갔느냐고 할 때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일본 영토 위로 미사일을 쏘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떨어졌지만은 이렇게 두 번이나 남의 영토 위로 미사일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아주 신속하게 트럼프와 연락을 해서 아주 밀접한 미일 동맹을 아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이 아베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고 아베의 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 50%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1야당이 민진당인데 이 민진당이 최근에 거의 해체 단계에 있습니다. 민진당이 거의 해산 상태에 있습니다. 민진당의 일부 의원들이 평화의당 Party of Hope, 일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Party of Hope, 희망의 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당도 일본의 여당, 일본의 여당은 결국 아베의 정당인데 아베의 정당은 일본의 여당은 자유민주당입니다. Liberal Democrat Party, LDP라고 되게 그렇게 생략해서 머리 글자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LDP가 이제 여당인데 LDP가 아주 보수적인 일본의 정당이고 이것이 지금 여당입니다. 그런데 희망의 당도 이 LDP와 정책적으로는 비슷하다기보다도
거의 꼭 같습니다. 그런데 왜 희망의 당이 자유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느냐고 하면은 여기에는 아무 정책적인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진당에서 일부는 입헌 민주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은 사실상 해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아베의 인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베의 인기는 지금 일본 여론에서 아베의 인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개월 후에는 지금부터 14개월 후에는 일본 하원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일본 하원 의원들이 다 만기가 되어서 의원직에서 의원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14개월 동안에 아베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는 더 떨어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14개월 후에는 자기 인기가 더 떨어질 테니까 지금 하원을 해산시켜버리고 지금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총리의 권한으로서 하원을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거를 10월 22일 날 이번 달 22일 날 총선거를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베가 생각할 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첫째로 일본 경제가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민진당이 제일 야당 민진당이 지금 해산을 하고 그 의원들이 다른 정당으로 옮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좀 문란한 이러한 것이 또 아베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베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베가 하원을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베가 이번 총선거에서 다시 세력을 얻을 수 있을지,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당에서 하원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에서 더 많은 하원 의원들이 나오지 못하면은 결국 아베의 정치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희망의 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어떻게 된 정당이냐고 하면은 지금 동경지사 유리코 고이케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동경
지사인데 이 사람은 원래 자민당 사람입니다. 자유민주당 사람인데 자유민주당에서 아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국방장관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경도 지사가 됐는데 지난번에 동경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희망의 당에서 그 의원의 대다수를 확보했습니다. 자유민주당에서 자유민주당보다도 더 인기가 많아서 이제 그 의원 수를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소한 동경에서 그러니까 동경이 일본의 수도 아닙니까? 도쿄. 도쿄에서 유리코 고이즈미의 인기가 대단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 희망의 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가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이번 선거의 선거전이 벌어지면은 거기에서 제일 이제 논쟁거리가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이 고이케는 일본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입니다. 민정당하고 자민당하고 같습니다. 자유민주당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평화의 당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진당은 일본의 제일 야당이었는데 이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당입니다. 그런데 민진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평화의 당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런데 평화의 당에서는 민진당에서 오는 의원 중에서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진당 중에서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희망의 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해서 이제 그 새로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이 입헌 민주당입니다. 에다노 유키오라고 한 사람이 입헌 민주당의 당수인데 대표인데 이 입헌 민주당에서는 이제 헌법 개정을 반대를 합니다.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역시 그 일본 야당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노동조합 중에서 일본 노동조합 중에서 제일 세력이 큰 노동조합이 랭코입니다. 이 랭코가 희망의 당을 좋게 생각하는데 이 랭코가 희망의 당을 지지를 하고 나서면은 이번 선거는 또 아주 판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하원 의원들이
평화의 당에서, 아니 희망의 당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원 의원의 총수가 465석인데 465석 중에서 지금 희망의 희망의 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50석을 희망의 당에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랭코가 이제 희망의 당을 지지하고 나서면은 훨씬 더 많은 수가 희망의 당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 지금 일본 정치계에서는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뒤에 미국 군정이 들어가서 일본 헌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헌법은 평화 헌법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구조 1항에 보면은 전쟁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무력 행사를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 또 헌법 구조 2항에서는 전력 보유와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력을 보유할 수도 없고 또 교전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 헌법의 두 항목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일본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 두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일본의 자위대에 대해서 좀 헌법에다가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위대를 조직하고 자위대를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더 분명하게 하자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민당에서 헌법 개정을 들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 중에는 이 두 항목을 그대로 둔다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항목도 없애버리고 완전히 일본 헌법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일본 헌법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헌법이 개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아베는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